여론 뚱탑. 여론 뚱탑. 오늘은 특별 확장판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좀 방학을 좀 하다가. 방황을요? 방학. 아, 방학을. 네. 깜짝을. 방학을 하다가 이제 지금 본격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아, 네. 이제 요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정치 시즌이 가장 중요한데 이 뉴스킹에서 복귀를 하시는 겁니까? 네, 다른 뉴스 먼저 나가긴 했는데. 나 먼저 나갔습니다. 자, 계속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84일인가 83일 남았는데 여론조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 시기에 여론조사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제가 요거와 예. 관련해서는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기숙 교수님 이화여대 이제 정치학과 교수고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하셨던 네. 분이죠. 이분하고 저하고 논쟁이 아마 붙었어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SNS. 논쟁이 한번 붙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현재 판세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라는 거를 가지고 네. 저는 소위 말해서 정권 심판론, 정권 지지론 그리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의 격차 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조기숙 교수님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보고 중앙일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틀 전에 이제 토론까지 했어요. 아, 토론을 했습니까? 토론해가지고 아. 이제 중앙일보에서도 나올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여론조사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 1월 9일부터 11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인데 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다수 당선이 35%. 그리고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다수 당선이 51%, 35대 51이에요. 네. 자, 1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격차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를테면 정당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월 8일에서 10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국 지표조사, MBS라고 보통 불리죠.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 이렇게 나왔어요. 붙어 있네요. 예. 붙어 있어요. 예. 오차범위 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의 수도권 판세를 혼전 오차범위 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느냐 게다가 정권 중반이거든요. 그렇죠. 중반에는 일반적으로 초반에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 안 하지만 중반이 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 긍부정이 20%포인트 차가 이상이 날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권 견제론 요거를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했고 하셨었는데 예, 조기숙 교수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고 말씀하셨고 예, 예, 그런 예.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윤희웅 센터장님. 요 방금 이제 그 예.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예. 선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 정당 중에 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처럼 선거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 한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라고 한다면 이제 정부 여당이 아니면 정권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라는 아. 기준으로 사실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예. 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당을 찍겠죠. 그다음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평소에 야당을 찍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평소에 나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 이분들은 어느 정도 좋아하는 정당을 찍느냐 그렇지 않고 아, 정부 여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거 당일에 야당을 비록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야당은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를 보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원래 패턴이 사실은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 야당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 거죠.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에 대항해가지고 국정 안정론이라는 걸 내세우잖아요. 방패인데 사실 이 프레임은 매우 미약한 거예요. 아. 방어적이고 너무 수세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비기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당 심판론을 이번에 이제 내세워서 우리도 좀 공격적으로 하자. 아하. 창과 창으로 싸우자라고 하는데. 비대위원장 통해서. 그래서 이건 예. 이제 쌍방 심판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올해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었던 세 개의 심판론이 돌아가는 선거일 가능성이 또 하나의 심판론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제 유력하게 네. 돌아가는 가운데 네. 여당에서 이제 야당 심판을 내세웠죠. 뭐 이재명 근데 심판론. 그 새로운 네. 이제 제3지대 신당들 있잖아요. 아까 이제
7시 때에서도 예. 있었는데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치 맞습니다. 전반에 대한 심판론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유력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여당의 야당 심판론, 제3지대의 정치 심판론 이것이 이제 돌아 맞물리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선거가 지금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다. 윤세대 장님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두 분 워낙 예리하게 분석했는데 예. 저는. 이게 역대 다른 선거하고는 비교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냥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모델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우리가 이전에 봤던 국정 운영과는 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저는 이번 선거가 일종의 인물 간 대결 구도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대는 이제 어떤 정부 대통령만 보고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고 야당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 속에서 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당의 이 대표 주자들도 매우 또 보면은 이전보다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낙연, 이준석. 심지어는 금태섭 양양자까지. 그래서 크게 보면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빅데이터 상에 나타나는 것도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거의 대등하거든요. 두 사람만의 그러니까 한동훈 대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준석과 그다음에 이낙연의 피복 기능 어느 쪽에 지지층들을 유권자들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네. 이준석 위원장이 국민의힘 것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총리가 또 민주당 것을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인물 간 구도가 유독 두드러지는 이 전쟁터 같은 총선 구도일 것 같아요. 자, 모든 오늘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한동훈 공천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지금 공천 아직까지는 뭐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냥 김경률 회계사 마포홀 얘기 나온 게 이제 또 뭐 원희룡 전 장관 얘기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주목할 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네. 소위 말해서 컷오프를 조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웬만하면 경선을 붙여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해도 딜레마 저렇게 해도 딜레마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3선, 4선 중진들 계속 연속해 뭐 이제 만나고 간담회 네. 하고 그러면서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이거를 다 컷오프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특히 친윤 쪽에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 얘기냐면은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막 대구에도 가고 구미에도 가고 막 경남에도 갔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3선 4선 했던 분들하고 경선 붙으면 이길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아무리 감점을 줘도요. 네. 심지어 30% 감점을 줘도 현역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진들은 웃고 있는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현역들한테 이기냐라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사면타로 구설수에 올랐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올해 초에 수원에 갔는데 그때 박문규 산자부 장관 전 장관을 네. 연단에 올리면서 소개를 시켜주고 입당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김용남 전 의원은 아예 소개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용남 의원이 소위 말해서 칼을 갈았다라고 하면서 탈당해버렸잖아요. 결국 탈당했죠. 탈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양을에 가가지고도 지금 원희룡 장관 돌덩이 치우겠다는 원희룡 장관 추천하니까 거기 윤영선 후보가 또 반발하면서 있죠. 당협위원장이 있었는데요. 예, 윤영선 의사 출신에 예. 그분이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붙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그분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나 출마하겠다. 지금 어제 김선동 그 당협원 네. 마포울 당협위원장도 지금 김경률 소개하니까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비대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중립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게 근데 앞으로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지금 갈등이 씨앗이 될 것 같아요. 자, 뭐 한동훈 표 공천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또 잘 될 수 있을지
나는 지금까지 네. 구상했던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상했던 것이 지금 약간 삐끗해지는 상황이어서 아, 고민 벌써? 고민이 아.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아, 생각합니다. 벌써요? 왜냐하면 예. 아마도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치권 이외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물들 공천들도 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니까 물갈이를 대거하게 되면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고 그럼 선거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내세우고 하게 되면 그 수원이든 마포에든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 그 사람들은 10년 이상 표밭을 가꾼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어떤 새로 양당 체제로 치러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 별 문제가 안 돼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 등 제3신당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억울함, 분통이 때문에 제3신당으로 갈 수 있는 아, 거예요. 떠나버릴 그렇게 되면 거네요. 수도권 등에서 격차가 사실은 뭐 이긴다고 하더라도 간신히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5% 10%만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이제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몇 건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후에는 아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누군가를 부상하는 것이 효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반발을 불러와서 선거 전략 자체에 좀 이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네. 인식이 아마 생겨서 약간 좀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좀 정치를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김용남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수원의 민주당 분 김영진 네, 김영진 의원이 네. 붙는 게 본인한테 좋을까 아니면 박문규 후보가 붙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네. 후보들은 이거는 아주 지금 정치 고관여층이 좀 이해를 네. 하실 텐데 본인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당의 사람이 떨어지는 걸 원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은 현역 의원이 자기 당에 있으면 내가 거기 도전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현역 의원이 없고 저쪽 당에 있으면은 내가 도전 다음에라도 와 다시 합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략 지역에 다자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아예 박문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용남이 출마를 해가지고 네. 그게 본인한테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영남 지역에 이를테면 수도권 지역에 다자구도가 발생을 하면 민주당이 매우 복잡해지고요. 영남 지역에 다자구도가 되면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되거나 제3정당이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골머리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중진들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중진 앞으로 영남 지역 중진 물갈이 그것도 사실 컷오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네. 세 가지 기준이 일단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이걸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또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윤 중지를 어떻게 할 거냐. 아, 친윤 중지.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TK와 PK의 물갈이를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거냐. 예. 이게 또 이제 강남 3구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으흠. 그래야 다른 지역도 또 현역 의원이 없는 곳에서도 수긍을 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용산 검사예요. 그러니까 용산 검사. 그러니까 예. 용산 차출. 아하. 그다음에 검사 공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냐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때처럼 뭐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걸로는 안 바뀔 거예요. 으흠. 여론상 또 많은 공세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략 공천과 윤심 공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아하. 어떻게 하겠지, 예.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 부분이 이제 경선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한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과 비교를 하더라도 적어도 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는 이게 분명할 것이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강력하게 미는 발언이 돼버리면 아, 이번에 세 발언 이게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될 수 있고 아. 자칫 잘못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후보자들이 불만을 품고 탈당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준석 신당으로 가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현역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지층 이탈이죠. 지지층들은 그동안 그래도 17일까지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있습니다. 오늘이 17일이죠. 오늘까지 아, 어제까지인가요? 네. 어제까지 이제 전국 신년 인사 행보는 완료가 됐어요. 마무리했습니다. 셀카 찍던 것과 이제 공천을 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보여줄 건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유권자들이 셀카에는 환호했지만 공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닌데 왜 그래 이러면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공천할 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세 분이 그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짚어보죠. 이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거를 재결하는 거하고 공천하고도 사실 계속 연관성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거를 재의결을 하느냐가 그렇죠.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소위 말해서 공천 뭐 경선을 붙이거나 아니면 컷오프가 되고 막 이런 시점에 대거 이제 현역들이 이번 선거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네. 이게 만약에 투표가 될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켜버리는 상황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 나를 잘라? 앙심을 품고 뭐 이랬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부결되는 게 국민의힘에 더 타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 부결되는 게요? 예예 가결되는 게 아니라 부결되는 게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이 매우 강해지면은 그러면 뭐 부결을 원하니까 부결시켜줄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봐서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건 어쨌든 입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김경률 회계사 지금 비대위원도 지금 마포을 공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도 어제 그 JTBC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이수정 교수도 지금 김건희 여사 이거 이 리스크 지금 해소해야 된다라고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의 오늘자 그 이제 칼럼에서도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면은 그냥 뭐 외국 몇 갔다 왔다가 뭐 다시 정치 복귀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쑥대밭이 될 건데 이거 한동훈 리스크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묻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졌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면 민주당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돼 오른 분위기인데 우리 윤 센터장님부터 네. 이재명 대표가 가장 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뭐 지금 이제 뭐 외부로 나갈 분들이 네. 이제 나간 상황이어가지고 그 추가적인 이탈을 이제 막는 것이 1차 과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큰 틀에서는 지금 선거 전략 전반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타임인데요. 네. 먼저는 이제 정권 심판론 가지고 현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해서 어쨌든 이 선거를 심판론 선거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마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기조였을 텐데 지금 여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해서 한동훈 비대위원 나오면서 여권의 선거 전략은 분명하거든요. 한동훈 대 이재명. 네. 이 구도로 평가 선거, 심판 선거가 아니라 두 사람의 대권 주자를 통해 가지고 미래 선거의 프레임으로 바꿔 나가게 되면 심판론의 위협을, 심판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러면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그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공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세팅이 된 후에는 네. 선거 전면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대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를 좀 약화시키면서 다시 심판론 선거를 좀 가동시킬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구도 그것을 어떻게 모양새 있게 좀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아마 이제 지도부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뭐 같이 좀 결국 뒤로 빠지는 거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좀 걸림돌 중 하나가 선거제 부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거제도 바꿔야 되고 탈당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통합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통합, 예. 이제 크게 보면은 본인의 또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된 통합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이 프레임 자체가 자기 정치 지도자를 물어보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총선 국면을 앞두고 이 조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총선 직전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사인데 자기 정치 지도자감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건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23%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로 대등해졌어요. 뭐 거의 가사셨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 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 이재명 21 한동훈 3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과소평가할 수 없고
뭐 좋고 나쁘고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싫고 말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총선에 미치는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불끈불끈 하는 상황이고 네. 이재명 대표는 피습으로 인해서 또 좀 잠잠해진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 통합입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통합 비대위 어떻게 할 거냐 음흠. 설명을 해야 돼요. 음흠. 끝까지 갈 거면 가는 것으로 아니면 뭐 3월 중순에는 통합 비대위를 뭐 꾸린다든지 뭐 누구 말대로 뭐 공천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그게 무슨 통합 비대위냐라는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일정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후보자들은 굉장히 난감해지죠. 두 번째는 통합 공천할지 여부. 그러니까 현근택 민주연금 부원장도 그렇고 계속 뭐 강의연 또 뭐 특본가요.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이제 불출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징계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마지막으로는 이 비례대표제입니다. 통합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또 지난 대선 때 약속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야권연합은 연대는 그냥 무너질 거예요. 와르르.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지지와 내 정치적 소신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부터라도 사이다가 돼야 돼요. 사이다가 돼야 그러니까 너무 됩니다. 신중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이다가 됐다 그러거든요. 뭐 콜라가 됐는지 사이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돼야 된다. 네. 시원하게. 뭐 김준일 대표가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반론과 보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게 이제 선호도라고 하죠. 네. 선호도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아요. 많아요.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명박 정권 말기에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기대, 쇄신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윤석열 정부가 많이 남아있어요. 네. 3년 반이나 남아 거의 3년 반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재밌는 리포트 하나 소개시켜 한국리서치가 1월 16일 날 발행을 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은 유권자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 극안티층 국민의힘에 드리오 남은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국정수행 지지율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게 표준분표를 그려야 되니까 매우 좋아하거나 매우 싫어하는 게 작게 나오고 네. 뭐 좋아하는 편이다. 뭐 싫어하는 편이다가 좀 많이 나와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죠. 통상은 종 모양으로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종 모양으로 돼야 네. 되는데 지금 극 안티층이 거의 35에서 40%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뭐 말씀드릴게요. 엠브렘 가까이 그 MBS 전국 지표조사가 1월 8일에서 10일 무선전화 면접 조사한 건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운영 평가에 대해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9 잘못하는 편이다가 23이에요. 네. 더 많아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뭐 잘하든 말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근데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계속 얘기가 나온 여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김건희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윤 선생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사실은 강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지선다로 물어봤을 때 지금 네. 뭐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못한다, 매우 못한다 있잖아요. 대체로에 제일 많이 모이는 그렇죠. 것이 원래 전통적으로 계속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네. ARS뿐만 아니라 사람 중도층이 많이 잡힌다고 하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월등히 높은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서 네. 정치 양극화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반감들도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해소하냐의 이제 과제일 텐데 여론에는 제가 보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날씨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기후가 있는 거예요. 기후. 기후는 사실은 이제 한동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바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 같은 경우는 또는 보수층 결집 같은 건 상당히 이제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지만 이 기후까지 사실은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아.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후가 가장 중요하다. 자, 또 하나의 뭐 기후라고 해야 되나요? 짚어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 제3지대 부분입니다. 자, 거물급 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많은 분들 중에 가장 간판인 데가 눈에 띄는 인물 누가 될까요? 제3신당에서요? 예. 뭐 이준석 위원장이다. 개혁신당의 증강정책 위원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 지표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네. 게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 자동 응답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투표 정당, 투표 지지 정당을 네. 물어봤습니다. 어느 후보 소속된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이 42.4%, 오. 국민의힘이 34.7%, 예.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9.7%,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4.3%, 새로운 선택이 1.9%, 그다음에 한국의 희망이 1.2%. 그러니까 신당만 놓고 모아봤을 때도 네. 또 봤을 때도 이준석 신당이 더 높거든요. 제일 높네요. 물론 다른 또 차이가 있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네. 대체로 거의 신당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준석 신당이 높은데 그런 이유는 다른 신당과는 다르게 일단은 연령대의 이 구분화가 세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MG 2030 세대가 이준석을 지지하고 수도권에서 조금 더 이 국민의힘 보수 성향이 있지만 네. 국민의힘의 지금의 어떤 정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또 보수층들이 지지하는 이준석 신당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계속 고삐를 잡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빅텐트에 가장 크게 효과를 미칠 사람도 이준석이지만 빅텐트에 가장 걸림돌이 될 인물도 이준석일 수가 있어요. 왜? 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준석 위원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합해서 우리가 별로 얻는 이익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네요. 합할 그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빅텐트의 처음도 끝도 이준석이다. 자, 이준석이 중요하다. 파괴력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제3지대.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심리가 뭐가 있냐면 어느 특정 정당에 지지를 하고 싶은데 특히 제3정당한테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게 되게 그렇죠. 싫어해요. 이게 없어질까 봐. 예, 그래서 빅텐트가 결합을 하면은 이념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끼리 결합을 하면은 아니 왜 진보가 보수랑 같이 정당을 해? 하면서 네. 나는 얘네 안 찍을 거야. 뭐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은 사실은 사표 심리를 방지해가지고 여기에 표가 쏠리게 하는 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어느 거가 더 크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사표 심리를 방지하는 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이 이게 좀 MBC가 조사한 게 되게 재밌는데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MBC 의뢰로 12월 13일 17일 그리고 이게 1차 조사고요. 네. 1월 10일에서 12일 무선 면허 전화 면접 조사 이제 모바일 웹 패널 조사입니다. 네. 한 1,500명 정도 조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역구에 신당 후보자가 출마를 하면은 요거를 이제 2차 조사에서 물었어요. 1차 조사에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1차 조사에서는 30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41 이렇게 지지를 하겠다라는 거고 정의당이 기타 9 이렇게 나왔는데 예. 자, 없음이나 모름이 21이었어요. 네. 그런데 2차 조사에서는 신당을 넣고 돌렸거든요. 신당을 넣고 예,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30, 예. 더불어민주당 40. 예. 큰 차이가 없어요. 1차 조사는. 그대로네요. 그런데 예. 이준석 10, 이낙연 6, 그리고 없음이 모름이나 없음이 9. 그 전에는 21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모름 없음이 선택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중도에 있는 여기 제3지대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점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이 나머지 구도 여기로 모름이라고 한 사람들도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쨌든 빅텐트가 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다만 얼마나 이거를 부드럽게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빅텐트를 하는지를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질문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네. 같이 좀 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거든요. 이준석 신당 또 제3지대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말씀도 해주시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좀. 일단은 이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으면 아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지표가 많이 갈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이제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역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례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일괄 투표라고 해요. 예. 이제 지역구에도 이 정당, 비례에도 저 정당 같은 정당을 하게 되면 그걸 분리하는 것을 뭐 교차 투표라고도 하고 분리 투표라고도 하는데 그 현상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총선에서 이탈이 많은 것이 진보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에서 이탈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보면 민주노동당이 뭐 선전을 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 민주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뽑고 비례에서 그 다른 정당 치는 거죠.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의 더 다양성에 대한 것을 더 중시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례까지 연관지어서 봤을 때 이준석 신당 등에서의 이제 민주당에서의 이탈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이제 이전에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수석님이 인용했던 조사에 보면은 네. 어떤 게 있냐면 비례 관련한 조사가 네. 있는데 거기에 용해인신당이 무려 비례에서 10% 이게 매우 높은 거예요. 나왔어요. 용해인신당이. 네. 그러니까 친보진영에서는 이미 관심 네. 많은 분들은 주목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사실은 고민을 할 텐데 아, 이 흐름이 강하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비례연합정당 등으로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을 하는 힘이 있으니 그걸로 하는데 아마 선택을 오히려 그쪽으로 더 하는데 참조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용해인신당이 뭐 의미 있는 어떤 지지율로 보이거든요. 그 지표상으로 네네. 봤을 때는. 그래서 용해인신당 뭐 정의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연대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의당이 비례대표 연대를 제안한 건 지금 정의당 자체가 정리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녹색 정의당인가요? 네. 정의 녹색당인가요? 하나 또 주목하는 게 네. 여의도 근처의 현수막 보면 이전에 정의당 현수막이 그냥 센 노란색이었어요. 그런데 네. 한 80% 가까이는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가면서 노란색에다가 8분기 좀 넘어가면서는 약간 녹색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도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이중된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준연동형으로 가게 될 때 정의당으로서는 뭐 녹색당하고 이제 연대 플랫폼 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꼼수 정당이 나오면 또 정의당은 맥을 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정의 녹색당이 녹색 정의당이 됐던 건데 용해인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대체로 민주당과 관련 있는 위성 정당의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고 그 영향인데 결국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병립형을 이야기해 놓고 네. 이재명 대표 응답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병립형을 하는 순간 또 당 내에서 또는 당 바깥에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또 달아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안팎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겠죠. 준연동형 하는 순간 또 꼼수 정당에 대한 이 부분은 해결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이 김준일 수석의 대표가 관련 토론회에 많이 참석하지만 네. 저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해결이 없다. 비례대표 해결 안 된다. 네. 자, 뭐 짧게 김준일 대표님. 네. 시간 아직 있죠. 네, 시간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거가 네. 좀 미묘한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구에 신당 후보자가 출마하면 네. 같은 경우에는 1차나 2차나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가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3당이 나오더라도 사표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비례정당 투표는 사표라는 게 없잖아요. 네. 내가 뭐 3% 봉쇄 조항에 못 나오면 사표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데 아까 전에 1차 투표 그 MBC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투표가 28 더불어민주당 34였는데 2차 네. 투표에 신당을 넣어보니까 국민의힘 26 그래서 예. 2% 포인트가 빠졌고 민주당은 34에서 29로 5% 포인트가 빠졌어요. 민주당에서 많이 빠졌네요. 여기가 근데 이준석 신당으로도 조금 가고 이낙연 신당으로 가고 용해인 신당으로 갔는데 용해인 신당은 정확하게 2020년에 열린민주당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더 센 민주당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센 검찰개혁, 더 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이런 거를 원하는 그 지지층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지금은 3정당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2020년보다 그때 열린민주당이 한 6%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정의당이 1차 조사에서는 7% 나왔거든요. 네. 정당 지지율이 지금 3% 나옵니다. 더 줄었네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하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이 있고 하나는 제3정당으로서의 위상이 있는데 여기들이 다 나오면서 정의당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정의당이 가장.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큰일 났다. 제가 김준호 비대위원장한테 가끔 전화도 하고 조언도 네. 하는데 이대로 가면 망한다 선거 망한다. 지금. 네. 네. 자, 윤센터장님께서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도 비례는 이제 그런 흐름 갈 수 있는데 네. 지역구에도 사실은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좋아하는 정당을 뽑기보다는 싫어하는 정당을 막을 정당을 그렇죠. 뽑는 것이 심리가 그렇죠.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제3정당의 성공 조건으로 많은 분들이 유력 대권 주자 그다음에 뭐 지역 지지 기반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맞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1당과 2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어느 정도 심하냐. 네. 그 두 번째로는
한두 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제3정당이 지역에서도 이길 수 있는 곳이 있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기류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을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 그것이 이제 이후에도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파괴력 이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종찬, 윤희훈 센터장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